저같이 등산복 패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 올봄 등산복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직접 등산복 매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하늘에다 디테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색상들이 알록달록한 게 정말 예쁘거든요. 여기 어디예요? 오늘 저희가 등산복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등산복 매장에 왔는데요. 아. 보니까 어떠세요? 아 여기 등산복 매장 맞아요? 옷들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미 네. 지금 휘둥그레졌는데 너무 생각보다 화사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옷들을 제가 빨리 입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간절해졌어요. 네. 그렇죠? 너무 예쁘면 우리 한번 둘러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둘러보죠. 가시죠 가시죠. 2013 봄 등산복 트렌드 지금 공개합니다. 자 둘러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한 가지는 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색깔들이 좀 화사해졌다는 점. 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색깔이 화사해졌다? 네, 네. 제가 등산복 트렌드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 정확하게. 네. 아웃도어의 가장 큰 트렌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바로 네이처와 스마트예요. 네이처와 스마트. 스마트. 네. 이제 산이나 바다의 컬러죠. 그린과 블루 컬러. 지금 뒤에 DP돼 있듯이 그린과 네. 블루 컬러가 대거 출시됐어요. 네, 너무 화려해서 괜찮아요. 네. 그렇게 커플로. 커플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새는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화사한 컬러들이 대거 출시가 됐거든요. 한번 입어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한번 입어보죠. 커플로. 아니,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저희 커플로 커플 된 것 같아요. 아, 왜 이러세요? 아, 죄송해요. 오, 잘 어울려요. 두 분 다 지금 이너도 굉장히 컬러를 잘 맞추고 오셔서. 괜찮나요? 네, 프린톤이 굉장히. 왜 지금부터 커플 하는 건가요, 우리? 아, 괜찮아. 약간 싫다면서요. 알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씩 어때요? 네, 너무 라인도 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숲을 닮은 싱그러운 초록색에서 하늘을 옮겨놓은 듯한 파란색까지 자연이 느껴지는 내추럴 컬러가 올봄 등산복의 트렌드. 확실히 이것에 비해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예전에는 등산복 하면 왜 굉장히 좀 그렇죠, 뭐. 꼽고 크고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확실히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기존 방풍 투숲에다가 기존에 이제 방수까지 이제 같이 되게 끼우면서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고어텍스 같이 하드한 제품이 싫으신 분들한테는 소프트한 엑셀레이터 제품이 훨씬 더 요즘에는 더 많이. 아무리 굵은 빗방울에도 끄떡없는 방수 기능을 기본. 통풍성에 방습 기능까지 더해져 더 똑똑해진 등산복. 어떻게 스타일링해야 좋을까요? 이제 등산복이 이제 스타일링 팁을 일단 드리자면 네. 컬러블록 스타일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컬러블록? 네, 컬러블록 스타일링. 뭔가요? 저희 몰라요. 몰라요. 이제 안에 이너를 조금 어두운 색을 입으실 경우에는 네. 이제 밖에 아우터를 밝게 입으시고 아, 반대로 입는 거예요? 네, 반대로 톤을 맞추면서 어둡고 밝은 거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옷에 대한 좀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안에도 그리고 밖에도 똑같은 네. 색을 입으시잖아요. 네. 그걸 맞추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여기 이렇게 매장에 DP되어 있는 거를 참고해보시면 초보자들 경우에는 아 진짜 약간 톤앤다운이 되네요. 네. 톤에 맞춰서 톤톤 네. 스타일링인데 와. 안에 이제 어두운 컬러를 매치하고 겉에는 이제 밝은 컬러. 스타일레이가 재현하는 등산복 코디법. 하의는 어둡게 상의는 밝은 컬러로 산뜻하게. 등산복 때문에 몸매가 가려질까 걱정되신다면 절개선이 들어간 디자인을 선택해 날씬하게 연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방이나 신발로 포인트를 주면 시선 확 사로잡는 등산복 패션 완성! 네, 오늘 등산복 스타일링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어떠셨어요? 저는 뭐 지금 입은 이대로 다시 등산 가려고요. 지금 네, 가시려고요? 가야죠. 바로 가십시오. 네. 네, 오늘 이 시간 스타일 A 트렌드 보고서 정말 유익했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소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